안녕하세요. 우리랑 한국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후에 수업이 있는데 오전 회의가 늦게 끝났어요.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이동하려면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. 이번 시간에는 다른 방법이나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우리랑 패턴 66번 형용사, 동사, 을 수밖에 없다를 공부하겠습니다. 보통 어떤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없이 그것만을 해야 할 때를 나타내거나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. 형용사, 동사, 을 수밖에 없다는 결합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. 동사에 받침이 없으면 리을 수밖에 없다. 받침이 있으면 을 수밖에 없다와 결합해요. 그리고 말할 때는 아요와 결합해서 동사 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. 이 영화를 보다. 이 영화를 볼 수밖에 없어요. 인기가 많다.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. 요리하다. 요리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자세히 보겠습니다. 동사 기본형 보다 받침이 없으니까 리을 수밖에 없어요와 결합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. 형용사 기본형 많다에 받침이 있으니까 을 수밖에 없어요와 결합해서 많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. 요리하다 역시 받침이 없으니까 리을 수밖에 없어요와 결합해서 요리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. 이때 수밖에를 모두 붙여서 쓰는 거 잊지 마세요.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. 을 수밖에 없다를 활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.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다.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.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. 버스가 끊겨서 택시를 탔다. 버스가 끊겨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. 택시를 타야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? 일이 많아서 야근하다. 일이 많아서 야근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이제 좀더긴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. 두 번씩 따라서 읽어 보세요. 신입이라서 일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. 신입이라서 일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. 카드가 안 돼서 현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. 카드가 안 돼서 현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. 내일이 시험이라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. 내일이 시험이라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. 오늘은 다른 방법이나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형용사, 동사, 을 수밖에 없다를 공부했습니다. 숙제입니다.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때나 혼자 거의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?
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해보세요.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. 안녕.